只。 마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매 금요일 저녁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여러 부조들보다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어, 요셉 여러 형제들에 비해서 이삭은 어, 상당히 장수한 사람 중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장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더 많은 일들과 경험을 했을 텐데, 히브리스 11장의 저자는 이삭의 그긴 인생을 히브리스 11장 20절에 단 한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삭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가 자녀에게 축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11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버가와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년 동안 리버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이때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그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유일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20년 만에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형이 에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것이라는 어쩌면 그들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이 후에 형 대신에 영적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작은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미리 받도록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미리 결정해 놓았다면 인간의 자유 의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정해 놓은 상태면 인간의 자유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미리 예정하신다든지 결정하신다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예서가 어림을 받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적, 예지적 말씀이 어떤 섬리적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품성이 운명을 결정한다. 품성이 운명을 결정한다. 히브리 11장 20절은 이삭의 삶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축복한 그 배경이 창세기 25장부터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27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더 심도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품성이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부가에게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툭닥툭닥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아이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고 그러한 내용을 아버지 되는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이삭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적 예언적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두 쌍둥이가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것을 엘렌지 화이슨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태도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는 사람은 사실상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부모의 재산의 두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적인 물질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과에서의 운명을 미리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게 했을까?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야곱의 삶과에서의 삶을, 야곱의 성격과에서의 성격, 그리고 품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성격과 생활과 신앙적인 면에서 형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현세의 모든 관심을 두었어요. 그는 제어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거친 자유를 즐기면서 들판과 산야를 다니면서 사냥하는 자유를 즐겼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고대의 장자의 축복은 그냥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부모의 재산을 두 목소로 받는 그 특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자로서의 권리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요건과 헌신이 요구되었으니. 근데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 특권만 생각했지. 장자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욕망대로 율법에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에스를 이삭이 사랑했어요. 좋아했습니다. 특이한 모습이잖아요. 에스는 사실상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에 대한 것을 또 등한히 한 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을 예사로 생각한 것을 성경은 한 사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매우 시장하고 흑 야곱이 마침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얄팍한 장깨를 가진 이 모사꾼 야곱이 선뜻 자기 형에게 팥죽을 주지 않고 딜을 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어요. 자, 이때에 에서의 반응이 그는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야곱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 에서가 반응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한마디에 예서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장작권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작권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금만 참으면 집에 다른 식솔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당장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말을 내뱉은 거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순간적인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건을 미련없이 포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자 179 페이지에는 부조화 선자 179 페이지에는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장자권을 상실하고 불임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서의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며 장자권에 대한 그의 관심과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야곱은 생각이 깊었다고 했어요. 에서는 현재만을 생각하고 장래에 관심이 없었는데. 야곱은 생각이 깊고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장차 주어질 것이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그의 큰 아들인 에스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게다가 예수의 삶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과 성격과 품성을 보고 야곱의 품성과 살아가는 가치와 인격을 볼때 이미 하나님께서 왜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인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리브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자주 장자권의 의미와 그 특권과 그 소중함과 그 의미를 자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야곱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특권을 갈망했으. 영적 장작권은 그의 생각의 중심 주제였고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야곱과에서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성격과 다른 품성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렇게 살아온 결과 형성된 품성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야곱이 그런 인생으로 꼴지어져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행동한 것이 하나하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품성을 이루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매일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가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종합적인 결과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서 형성된 품성을 가지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추인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 매일매일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느냐,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습관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매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바가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것이고 형성된 운명을 하나님이 마지막 판가름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은 이삭이 예수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27장 이야기 앞뒤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를 양날개로 배치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창세기 27장 46절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많은 괴로움과 문제를 야기했음을 성경의 저자는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는 그 사건의 시작과 마지막 말미에 에서의 이와 같은 비신앙적인 결혼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가요?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에서가 장자권을 놓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삶 자체가 그 장자권을 누릴 만한 자질,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서가 이방 여인인 한 족, 해족 속의 두 딸을 한 번에 얻은 것은 그들은 예서는 해족 속의 딸들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도 아니고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끌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아내로 선택했어요. 가정에 얼마나 많은 큰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가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어요. 두 며느리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왔으니 그동안에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던 이 야곱의 이 이삭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이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그는 이사에서 는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은 에서의 이러한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예수가 자주 사냥을 나가서 사냥감으로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줄 때에 그 고기 먹는 맛으로 재미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과 그릇되게, 그는 장자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래 당시에는 임종시에 자녀를 축복할 때에는 잔치를 벌입니다.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자녀들에게 한 마디 한 마디 그들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가족이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 아내인 리브가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야곱은 부르지도 않고, 예서에게만 살짝 불러서, 온 가족이 함께 잔치하는 대신에, 잔치의 형식만 갖추고, 자기 혼자 자기 아들이 요리한, 사냥감으로 요리한 그 고기를 먹으려고,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해서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삭이, 이전에 그처럼 믿음 있던 그 이삭이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살아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려길 없어 들판에서 서성이며 묵상하던 그 이삭이 완전히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이 완전히 작아진, 믿음이 적어진 믿음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이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축하를 받는 이러한 관례도 깡그리 무시한 채 비밀리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그것도 신앙적 모습도 갖추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 살아 헨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애서에게 하나님의 엄숙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그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한 집에 있는 눈치 빠른 리버가에게 직감이 있는 이 촉각이 촉이 예민한 리버가에게 아버 자기 남편의 그 계획이 포착됐. 리브가는 이사기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눈치채면서 서둘러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리브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와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리브가는 현재의 상황에 압도당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자, 자기 남편이 자기 큰 아들을 불러다가 너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축복은 이삭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것이고 그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아들을 불러다가 고기의 요리해서 대접하면, 손 얹고 축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활과 창과 칼을 들고 나가자마자 즉시 야곱을 불러서 변장을 시켜 눈먼 남편을 속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게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리브가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장면이요.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앞에서,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여기 전개되는 장면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삭이 야곱이 비장한 것을 모르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가 들어왔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겠어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반쯤 축복했는데 에서가 들어왔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축복하고 이삭 이 야곱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에서가 들어왔다. 얼마나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 형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란 때 우리는 이것을 간발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예지 예언적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하면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한 처사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에 역행하여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섭리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급히 요리를 해서 들어와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려고 해, 축복하여 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두려움, 그 떨림은 속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떨림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여 에서에게 서둘러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여지없이 빗나간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알고 그는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와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에 네가 오기 전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너 동생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적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으니 야곱에게 선언한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장자권을 받게 될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게 서둘러 시도했던 것이 보시 보기 좋게 빗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게 되요. 너에게 다시 줄 축복이 없다 너에게 빌 복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너 동생에게 다 이야기, 빌어 주었으니까 너 동생이 그빈 복을 받고 장려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적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부조선자 181페이지에는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형에게에서에게 안수하려고 했던 것이 좌절되었어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이 예. 끈을 받지 않고 큰 아들이 장작권을 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시도했던 그 일이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라고 부조선자 18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역행하여 아무리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그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역행하고 섭리에 순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좌절시키고 만 것입니다. 노아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흩어져서 살으라고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간단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중지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형에게 축복하려고 생각했든 계획했든. 에서 이 이삭의 계획은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야곱은 철저하게 굴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거역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섭리에 겸손히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대항해서 서둘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의 계획을 간단하게 차단시켰어요. 대신 야곱과 리브가의 기만까지도 이용하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당신의 예지, 예전적 말씀을 성취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리버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으니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성취된 것을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할 필요도 없고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모순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비록 속임수를 써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방법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좋아야 되고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선자 180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정하신 일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정리하면은 지금 당장 이사기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을 야곱과 리브가가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도록 하셨을 텐데,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갔던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은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기만적인 방법과 속임수와 술책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야곱과 리브가의 이 사건 이후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부자선자 180페이지에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목적은 성취했어요. 지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기만적인 술책으로 그 뜻은 성취했지만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아 고민과 슬픔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따라 살 때는 성취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성취된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기뻐하고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죽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술책과 인간적인 장계와 인간적인 기만으로 일들을 하게 되면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얻은 것은 기만으로 말미암아 고민과 슬픔뿐이었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리브가와 야곱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면 은 하나님이 야곱과 리브가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에서는 아버지 앞을 나오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해요. 그 이야기를, 그러한 모습을 본 리브가가 급히 야곱에게 자기 친정 하란으로 형의 사리를 피해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형 예수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작권을 가로챈 결과로 20년에 걸쳐서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사기 결혼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야곱의 라반에게 이용당해요. 그리고 요셉의 사건에서 보듯이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여고 없이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와 때를 따라 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만과 술책과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주의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리브가의 훗날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믿었던 야곱은 그게 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떠나보낼 때 리브가가 이야기해요. 너 형의 분노가 맨날이 못 지어 사그라지면, 가라앉으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잠시 피해 있으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그 이후에 다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항상 곁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가정 일을 도와줬던 야곱이 그에털 떠나고 이제 에서가 남아있어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겠어요. 에서는 자기 동생과 음모를 꾸며서 장작권을 가로챈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과 결탁하여 자기를 속인 아내에 대해서 이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완전히 고립되어 외톨이 신세가 되어 쓸쓸한 말년을 보낸 것이 리브가의 훗날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문대로 거두는 참으로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리브가의 행적과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죽음과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의 위치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였던 더보라가 죽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다는 것까지를 창세기 35장 8절에 기록을 남기는데, 정장, 정작, 더보라의 유모, 더보라의 주인이었던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죽었는지에 언급도 없고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리브가에 대해 침묵으로 당신의 불쾌 여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조급증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다 보면은 개인과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품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시간표와 계획과 방법에 따라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될 때에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개인의 일과 교회의 일과 여타 모든 가족의 일들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조급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불신하고 인간적인 술책과 기만과 방법으로 일들을 추진함으로 야곱과 리브가의 훗날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일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과 시간표에 따라 섭리를 따라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전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